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틴 TV의 이PD입니다. 촬영을 다니면서 전국의 여러 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시작하게 된 이PD가 간다. 첫 번째 학교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바로 극동대학교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가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미디어 영상 제작과 1학년 20살 한승범입니다. 극동대학교 간호학과 18학번 20살 전예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대학교 간호학과 18학번 김혜주입니다. 저는 미디어 영상 제작학과 1, 2학번 25살 권수영입니다. 항공정비과 20살 1, 7학번 오호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공정비학과 1, 1학번 28살 김종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 8학번 미디어 영상 제작과 재학 중인 21살 권주영입니다. 본인의 10대의 모습은 어땠나요? 치열했어요. 압박감 속에서 산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제일 열심히 살았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많이 살았던 이제 미래에 대한 미래의 그 불투명성을 갖고 살았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극동대학교 학생으로서 변한 점은? 예, 살면서 이렇게 중간고사 보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예, 대학 들어오면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유로워졌다고. 친구들이랑 더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도 되게 깊어진 것 같고 10대보다 좀 더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좀 성숙해진 것 같아요. 일단은 고등학교에 대비해서 굉장히 프리하죠. 근데 자기가 책임이 의무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대학교를 들어오고 나서 많이 느꼈죠. 우선 청소년 때랑은 다르게 제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긴 것 같아요. 자유로워졌다라는 게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10대에 비해서. 극동대학교의 장점. 일단 저희 학교는 굉장히 화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교수님들도 다 잘해주시고 선배님들도 다 잘 챙겨주십니다. 해외 교류할 수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서 잘만 참여한다면은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도 배울 수 있고 그러면서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만의 이제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런 것도 공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제2외국어도 만들 수도 있고. 저희 학과는요 실습실이 굉장히 크게 있어서 연장을 딸 때 필요한 그런 실습들을 실제로 학교 다니면서 해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저 같은 과다 보니까 이제 실습실에 비행기도 있고 여러 이제 장비들도 많고 있는데요. 저희 학과에 대해서도 큰 자부심을 갖고 있고 학교에서도 이제 특성화 대학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학과에 많은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저는 이 학교에 와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아무리 지방대라고 하지만 이제 각 학생들이 자기 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만큼 열정을 갖고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고 저는 많이 반해서 더 이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되게 학생들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과제나 이런 거 컨펌하실 때도 개인적으로 상담을 많이 해주시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피드백을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을 딱 집어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학생들 케어를 잘 해주는 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극동대학교에 바라는 점. 전 진짜 버스 시간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요, 제가 인천사라서 송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좀 대외 활동도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고 또 다른 학교와의 교류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되게 그냥 극동대 안에서만 좀 지내는 것 같아서 대외 활동이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비 다루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좀 더 학교에 많은 장비들이 와서 좀 더 다양하게 접해보고 싶기도 하고 좀 더 색다른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도 경험해보고 싶고. 저는 작년에 통학을 했었는데요. 집에 가는 노선이 굉장히 복잡해서 집에 가는데 1시간 거리를 3시간에 도착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느낀 점은 학생들이 더 학교 내 교내에서 더 즐길 수 있고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한테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점이 많이 아쉬웠고요. 극동대학교에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고3 때 충분히 놀아도 되니까 대학 가는 건 쉬우니까 그냥 놀고 와서 좀 힘든 것만 좀 감안하면은 행복하지 않을까. 극동대 간호학과가 일지망이었어요. 그래서 돼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진짜 극동대는 넓어요. 넓고 또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공간 같아요. 저희 학과를 예로 들면 그래도 되게 교수님도 되게 좋으시고 또 실습지도 좋고 그래서 극동대 간호학과 최고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다른 과도 맞아요. 또 이제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이 되게 좋습니다.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고 싶고 관심이 있어서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학생 생활이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는 규칙적이고 정해진 틀 속에서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거라면은 대학생은 자기가 원하고 배우고 싶은 거에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배우는 곳이 대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그걸 관련해서 정말 배워보고 싶다든지 거기에서 자신이 진짜 원하고자 하는 거를 잘 찾아서 가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생활을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막 학교 와서도 뒤늦들지 않고 당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생활은 이제 크게 어려운 거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더 즐기고 얼마나 더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그 성과를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와서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돼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는 못했지만 극동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극동대학교에 가고 싶은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대학에 찾아가서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EPD가 간다.